제가 직접 매장인데요. 여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이 흐려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진짜 그 이게 연출 진짜 어색하다, 그죠? 사실은 이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와서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지점장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옵션도 선택하고.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점장님하고 되게 사이 나쁜 줄 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점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같이 가고 나 다 했어! 네, 그 같이 식사하고 그런 사이는 맞긴 맞고요. 자주 옵니다. 네, 자주 와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 촬영해도 되나요? 했더니 되신다고. 네, 그렇게 저 원래 그렇게 허락 잘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때는 정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건데 정말 그런 분도 아니고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냥 어저께 일단 봤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은 인스퍼레이션에 거기에 또 옵션이 한 300만원 정도 붙죠. 전체 3600만원 정도 돼요. 3500 몇십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 일반적인 선택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중간급 옵션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선택은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타이어도 17인치가 아마 보통이지 않을까요? 17인치 타이어를 보통 선택하실 텐데 피렐리 P0가 껴져 있습니다. 피렐리 P0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렐리 P0, 여러분들이 스포츠카에 끼는 그 P0가 있고요. 여기 있는 P0는 P0 올시즌입니다. 18인치, 17인치 모두 다 올시즌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도 타이어를 바꿔 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포티한 타이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름에도 그렇게 썩 성능이 막 스포츠 타이어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그런 평범한 타이어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피렐리 P0가 워낙 좀 시끄러운 면이 있는 타이어인데 이 올시즌 타이어는 그거보다는 좀 더 조용합니다. 16인치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17인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헤드램프도 지금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헤드램프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벌브의 프로젝션인 램프가 있습니다. 그건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MFR이라고 해서 반사식 리플렉터 타입의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반사식 LED는 처음엔 우려를 조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반사식 LED 괜찮은데요? 반사식 LED를 선택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소나타 프리미엄 패밀리고요. 프리미엄 패밀리의 블랙박스 옵션과 그리고 뭐 몇 가지 사소한 옵션들이 더 들어있는 건데요. 리모컨 키도 좀 바뀌었죠. 어저께 봤던 리모컨 키는 여기 주차 버튼이 여기 두 개가 더 달려 있어서 그 각 키의 크기가 버튼의 크기가 조금씩 작았는데 버튼 크기가 조금씩 크네요. 그리고 바깥이 지금 흰색인데 흰색에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의외로 어저께 봤을 때는 펄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보니까 굉장히 펄이 많이 들어있고 국산차의 도장 품질이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키 자체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키의 디자인 예쁜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한번 시동키를 한번 온 상태까지 해볼게요. 시동을 거는 거는 실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니까 그냥 온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액세서리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 카드를 넣어주세요.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여기에 끼워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이패스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급인데 이거는 벌써 중간급이라기에는 꽤 좋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오디오 스피커가 지금 이 차는 보스 스피커는 아닙니다. 보스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보스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네요. 이 그릴 옆으로 원래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는데 메모리 시트 버튼이 여기 사라져 있고요. 자,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계기판이 두 가지 타입이죠. 그러니까 바늘형이 있고 풀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건 지금 바늘형입니다. 뭐 바늘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바늘형이면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크루즈 컨트롤을 잘 보여줍니다. 크루즈 버튼을 눌러서 셋을 하면 여기 크루즈가 되게 돼 있고요. 지금 시동을 안 걸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됩니다.
핸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가운데로 차를 옮겨주는 그런 기능도 네, 여기 달려있네요. 중간급이지만 가장 깡통 모델부터 시작해서 여기 패들 시프터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깡통도 네, 이 패들 시프트를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대차가 혜자스럽게 그게 무슨 일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 기어 노브가 없어지니까 위아래로 할 수 있는 이 시프터가 없어서 이 패들 시프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패들 시프터를 넣어줄 수 있다면 네, 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 기어 노브 대신에 여기에 버튼식으로 들어간 게 무조건 좋으냐? 그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뭔가 약간 그 R&D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R&D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거든요. RPND 뭐 이런 식으로 가로로 돼 있어서 혼동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로로 돼 있으니까 이 R이 앞인 것 같고 D가 뒤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근데 출발할 때 당연히 뒤누르고 출발하고 후진할 때 당연히 R누르지 그건 당연해요. 주차할 때 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이 간혹 나와요. 정말 간혹이지만 한 분이라도 헷갈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유튜버 분 한 분이 유튜브에다가 난 이게 너무 헷갈린다 간혹 실수해서 박을 뻔했다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나도야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휑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최고급 옵션이나 가장 기본 옵션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물론 시트의 질감이 가죽 시트도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은 오야 이거 굉장히 독특하네. 이런 패턴을 쓰고 있단 말이야. 와, 그 전에 어떤 차도 이런 패턴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죽인데 굳이 가죽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패턴. 야, 이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인조가죽인가요?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을 인조가죽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죽 시트라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상을 제가 봤더니 헤드레스트가 너무 낮더라고요. 헤드레스트가 기본이 좀 낮게 세팅이 돼 있어서 헤드레스트를 좀 높여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머리 위가 이 헤드레스트 꼭대기에 이게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높게 만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를 높여야 저한테 좀 맞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꽤 높... 여러분들은 좀 키가... 앉은 키가 좀 작으신가요? 자, 어쨌든 실내에 앉았을 때 보면 뭐 기본적으로 소나타급이 대충 만들었을 수가 없죠. 현대차가 정말 잘 만드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차가 현대차의 한 해를 결정해요. 소나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소나타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뭐 K5라든지 아니면 뭐 그랜저도 조금 뭐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표현 쓰면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3세대 플랫폼을 널리 공유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랜저라든지 뭐 혹은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차를 기본적으로 잘 만들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대차에선. 자, 그렇습니다. 단점도 몇 가지 지적을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게 이게 있습니다. 이 기어 노브를 손에 딱 집었을 때 여기에 지문이 남는다. 어저께도 사실 제가 얘기했는데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잘라버렸어요. 왜 자른 거예요? 현대에서 돈 받고 싶어. 돈 받았어요? 네, 돈 받고 싶어서. 네,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손대가 묻습니다. 딱. 이게 어떤 사람이 아까 탔는지 그 CSI 같은 거 보면 지문 같은 거 이렇게 감식하잖아요. 딱 그거 남기기에 너무 좋은. 여기 그냥 아, 요 앞에 범인 누가 탔어? 이러면서 지문을 딱 떼갖고 그거 갖고 어디 문 딱 열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그런 정도로 지문이 그냥 막 남습니다. 제가 타기 전부터 여기 이미 지문이 다 찍혀 있어. 아, 앞사람이 이거를 많이 눌렀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손이 이렇게 닿는 곳에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하나의 어떤 흐름이 없어요. 인테리어가 약간 이건 이쪽으로, 저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씩 어긋나 있거든요. 약간 어긋나 있는 게 그냥 자유로운 자유분방함?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게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쫙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면서 디자인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 넌센스긴 한데 어느 정도 우리가 차에 탔을 때 좀 어떤 차는 좀 안정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조금 어수선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차도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게 그 디자이너가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차에 딱 탔을 때 인테리어가 어수선하냐 정돈돼 보이냐 요거는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누구나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어수선하냐 잘 정돈돼 보이냐. 버튼이 이전에 비해서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버튼들은 버튼 하나가 그 아이콘을 뜻했죠. 그러니까 버튼이 아이콘 전체를 누르는 거였어요. 리어 버튼은 리어 버튼으로만 사용되고 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었던 버튼이죠. 근데 지금은 버튼이 요 버튼, 요 버튼, 요 버튼, 요 버튼, 요 버튼이 다 똑같은 버튼이에요. 다 똑같은 버튼을 여러 개를 갈아 놓은 겁니다. 이 판 하나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버튼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원가 절감의 사례입니다. 이게 원가 절감의 사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을 했던 부분이 여기 티가 나는데 이게 꼭 비용을 더 들인 다음에 비용을 더 들여서 차를 비싸게 만드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가가 좀 낮아지고 그 가격이 다른 곳에 많이 적용되면 좋겠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디자인 좋게 말하면 이 버튼이 범용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 버튼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구나. 소나타뿐 아니라 아반떼나 뭐 다른 차에도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앞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에 지금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이게 TQI라고 하는 무선 충전 표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놓게 되면 핸드폰이 충전이 되죠.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데 요 핸드폰 충전하는 시스템이 사실 현대차가 되게 일찍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약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헤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위를 덮어버려. 덮어버린 차도 있어요. 덮어버려서 이 충전하는 상태에서 잘 안 보여. 그리고 꺼낼 때 되게 힘들어. 뭐 그런 차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중에. 다른 브랜드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핸드폰이 뜨거운 만큼 충전하다가 멈춰버려요. 충전이 한 70%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중간에 멈춥니다. 핸드폰이 과열돼서 더 이상 충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차는 이 부분을 좀 더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잘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후레쉬를 한번 켜드릴까요? 후레쉬를 좀 켜보면 네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 공간과 여기 공기 구멍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핸드폰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고 충전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쌓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찌감치 무선 충전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앞으로는 무선 충전 옵션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썸님께서 무선 충전 기능을 선택했다가 그거 충전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부터 소나타를 구입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그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걸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핸드폰이 좀 커도 여기다 놓을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사실 무선 충전을 꼭 할 거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할 때 어딘가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보이면서 무선 충전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그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잠깐 정차해 있는 동안에 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보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뭐 핸드폰 거치대를 여기 앞에다 놓는 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가 핸드폰 거치대를 이제는 순정으로 만들어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요 디스플레이보다 핸드폰을 여기다 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끼고서 요 기능들을 핸드폰 안에서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이렇게 딱 끼면 되게 그렇게 해줘야 될 때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를 봤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소나타
소나타가 될 텐데 일반적인 소나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특별히 흠잡을 데도 없고 이 정도의 소나타가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소나타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특별히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최애하는 옵션 같은 거 한번 최애 옵션 최애 옵션은 블랙박스가 저는 첫 번째 가장 임팩트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옵션이 이건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기존까지 있었던 거는 굉장히 허술한 그냥 막 금방 고장나버리고 아니면 금방 그 안에 있는 메모리가 뭐 어떻게 돼서 또 포맷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되게 불편한 거였어요. 스마트폰에 옮기려면 또 불편해 뭐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블랙박스가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줌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 플레이해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블랙박스가 전방 FHD, 후방 HD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음성 녹음은 안 됩니다. 아마 뭐 통신 보안 뭐 이런 거 음성을 동의받지 않고 음성 녹음하는 거는 아마도 불법의 여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성 녹음은 거기 기능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사고 우리가 사고에서 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게 사고의 뭐 결과를 판단하는데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저는 음성이 녹음 안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몇 가지 나왔었거든요. 뭐 손잡이? 여기 손잡이 없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도어 손잡이는 어딨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도어 손잡이는 마치 스며들어 있듯이 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어서 사실 별도의 손잡이가 필요 없고요.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인테리어 뭐 나름대로 괜찮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마치 무슨 특별 대우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전시장에 가셔서 어떤 차에 앉아서 영상을 찍으셔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촬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지금 그런 식으로 팔러시가 정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매장에 직접 가셔서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차를 보면서 한번 아니면 혹은 뭐 영상을 좀 촬영하셔도 되는 거예요. 영상을 좀 촬영하시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남에게 피해가 되는 손님 만든 나가 내가 들어가서 영상 찍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진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정말 조용한 시간에 따로 가서 차를 한번 둘러보고 뭐 영상도 찍고 그리고 차를 좀 안팎으로 즐겨보고 시승도 직접 해보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차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승을 실제로 해보시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차를 사는데 차를 시승해보지도 않고 차를 사는 사람이 90%가 넘는 거예요. 이상한 숫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시승기 동영상으로 보시는 거 물론 감사합니다만 그것도 보시고 실제로 자신이 시승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꼭 한번 나와보세요. 패밀리지만 달릴 건 다 달려있네요. 없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없는 거 있다. 머플러가 없습니다. 이 소나타는 머플러가 없는 차가 됐어요. 머플러가 저기 밑에 숨겨져 있죠. 머플러가 숨겨져 있는데 요즘 들어서 머플러를 없애는 게 머플러가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머플러에서 뭐가 나오는 거가 되게 사회적으로도 죄스럽고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전기차 아니면 친환경차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네, 머플러는 오히려 숨기는 추세입니다. 머플러 숨기고 여기에 뭐 머플러처럼 장식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 차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쭉 붙거든 그런 라인을 긋고 머플러를 숨겨놨네요. 지금 이 차가 어떤 트림인지 알기 굉장히 어렵게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는요. 제가 선택한 건 여러분들이 가끔 제 차를 좀 타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풀옵션으로 한번 이야 드디어 이거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어렵게 깜빡이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누르면 네. 네. 아, 침이 가는 거라 괜찮죠? 침이라서 네. 이게 잠그는 거고요. 손을 넣으면 열립니다. 아, 현대차가 제가
그동안 시수하면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이거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손 나오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잠기고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되는군요. 야,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이거 제네시스 G80도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무튼 네, 이상 끝.